안녕하세요, 엠집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제가 다들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거,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일을 줄 때는 항상 씻어서 줘야 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씻는 과정에서 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찬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일단 이거를 씻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을 씻을 때는 뜨거운 물로 씻죠. 보통 사람이 먹을 때는 찬물로 씻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과일은 사람들은 차게 먹잖아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찬물로 씻고 하는데, 동물들, 앵무새뿐만이 아닌 모든 동물들은 과일을 따뜻하게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 겉에 묻어 있는 농약들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따뜻한 물로 불려가지고 빡빡 소리 나게, 뽀득뽀득 소리 나게, 이 소리가 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왜 과일을 따뜻하게 줘야 되냐? 야생에서는 과일을 먹을 때, 동물들이 과일을 먹을 때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먹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 직사광선을 받는 엄청 따끈따끈한 과일을 먹게 돼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보시거나, 과수원에서 막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할 때도 보면은 과일을 만지면은 차가운 과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걸 먹게 되면 아이들 장에서는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물로 해서 과일을 조금 따뜻하게. 저는 한번 여기를 데워놓고 한번더 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일 같은 경우는 항상 따뜻하게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아이들 장에서도 잘 소화가 되고 탈도 안 나고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안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과일 먹고 설사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일단 좋은 거 먹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체내에 흡수도 잘안 되고, 그렇게 먹이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웬만해서 과일 같은 경우는 씨앗을 이렇게 다 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씨앗에는 독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과일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잘 모르잖아요. 그냥 빼버리세요. 안 주면 돼요. 안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잘 모른다 싶으시면은 안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사과씨는 다들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다들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정보를 구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라도 여기에 씨앗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파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파주셔야지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과일 껍질은 먹여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껍질까지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안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껍질에는 엄청난 양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링고 하나 주고, 링고 하나 주고, 거북이 하나 주고, 찡찡이 하나 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자, 이번엔 거북이. 우리 꼬부기. 꼬부기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놔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주면은 아이들이 잘 먹어요. 차갑게 주면은 거북이 같은 경우는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위장장애가 와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대한 따뜻하게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과일을 잘 안 주는데, 과일을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챙겨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해요. 저는 파충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막 먹이를 한 종류만 준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되지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종종, 너무 자주 주면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체내에서 이제 막 곰팡이도 피고 막 기생충도 생기고 한다니까,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